네, 안녕하세요. 성공첩의 시작 잡정보센터 이남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이제 필기 전형도 스스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 이제 면접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한번 면접으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유진 씨가 네. 제 목소리를 들었을 때 좀 어떤 느낌인가요? 저도 들어가기 전에 이 대본을 보고 오늘 목소리를 굉장히 주의 깊게 좀 들어봤거든요. 네네. 뭐 아무래도 신뢰감이 좀 가는 것 같고 신입사원이라면 일을 좀 맡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더 해주시면 안 되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제 목소리는 그럼 어떤가요? 유진 씨는 네. 일단은 좀 통통 튀는 느낌이 있고 네. 굉장히 밝은 사람이다. 좀 긍정적인 기운이 있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신입으로 들어와도 굉장히 활력을 줄 것 같은 그런 목소리인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맞죠? 네. 네. 자, 오늘 이게 어쨌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목소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그 사람한테 어떤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면접 과서도 좀 이런 목소리를 잘 어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뭐 이게 안 좋은 목소리다 좋은 목소리다 나누는 것도 좀 그렇고 네. 이거를 갑자기 뭐 좋은 목소리로 만들어줄 수도 없기 때문에 약간의 뭐 제가 팁을 드리자면은 어쨌든 면접 과서도 중요한 게 전달력이잖아요. 맞습니다. 내 말을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을 약간 멀리 포물선처럼 던진다고 생각하시고 저도 실제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도 그냥 뭐 아 사장님 여기 깍두기 하나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사장님 이렇게 크게 부르는 연습을 하면은 복식에 자연스럽게 힘도 들어가고 전달력도 더 좋아지기 때문에 평소에도 약간 이런 연습을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장님 말고 손님들이 다 쳐다볼 것 같습니다. 그건 좋은 거죠. 그만큼 내 모두 이렇게 딱 주목 이목을 끌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빨리 하시죠. 네. 아, 제가 아직 좀 할 얘기가 남아가지고 네. 이렇게 답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전달력이 아까 남규 씨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꿀팁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거 말고도 정말 알찬 정보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민혁 쌤이 얘기한 대로 빨리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목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대한민국 모든 취준생들의 염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공채 합격을 위한 필수 가이드를 전해드리는 공채 승리를 위하여 시간입니다. 네, 오프닝이 긴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죠. 네. 이분을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준생들의 히어로이자 성공취업의 신화 위포트의 조민혁 컨설턴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던지듯이? 던지, 한번 해보시죠. 깍두기 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던지듯이. 오늘 하나 배웠네요, 저도. 네. 근데 일단 아주 뭐... 두 분이 아주 본인들 전문 분야라. 아주 뭐, 네. 남철, 남성남. 끝내실 땐 언제고. 아,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네. 너무 길어. 너무 네. 길어. 민혁쌤이 어쨌든 할 얘기가 굉장히 많고, 일단 뭐, 민혁쌤의 목소리는 뭔가 굉장히 전문적이고, 아, 그렇습니까? 날카롭고, 어허. 일 잘할 것 같고. 어이구야. 괜찮습니까? 이제 시작해볼까요? 네, 아주 출발이 좋네요. 이거는 안 끊으시네요. 아, 뭐, 아까 그 느낌이었구나.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들어가 봐야 될 텐데 일단은 지금 인적성 떨어진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지금 뭐 허탈해하고 있겠죠. 어떨까요, 지금? 아, 초상집. 초상. 네, 초상. 줄초상. 지금 줄초상. 어제 G사트 발표가 났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어제 오후 5시에 G사트 발표가 났고 제자들 좀 많이 붙었나요? 막 지금 점검 중이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안 됐어요. 아, 네, 사트가 어려웠던 데다가 지난 주말이었죠. 그 토요일 날 CJ 인적성 시험이 있었는데 네네. CJ도 이제 내일 발표가 나거든요. 엄청 어려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확 바뀐 것처럼. 맞아요. 그러니까 구직자들끼리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삼성보다 더 어렵다고. 칼을 간 것 같아요. CJ도 이제는 인적성 시험에 있어서 난이도가 좀 낮다는 어떤 보편적인 이미지를 부수기 위해서 상당히 난이도를 높이고 어렵게 지금 출제를 하다 보니까 뭐 그 어떤 사람도 내가 합격할 거다라는 확신이 좀 없고 실제로 뚜껑을 어제도 열어보니까 역시나 뭐 G사트 난이도가 높았던 그래서 사실은 좀 많이 힘든 구직자들이 지금 더 늘어나고 있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저희 정보원에 의하면 기찬쌤 제자들은 울지 않고 있다고. 아 그래요? 네. 저희는 뭐 제자를 구분하진 않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이렇게 나누나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정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당황시켰습니다. 네, 네. 그래도 일단 이렇게 뭐 계속 줄초상처럼 슬퍼하고 있을 수만 없으니까 다른 그렇죠. 기업을 또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 어떤 기업을 알아보면 좋을까요? 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어느 기업을 좀 다뤄볼까 하다가
내일 마감이거든요. 내일이요? 네, 내일 지금 마감이긴 한데 그래도 아직 하루라는 시간이 저희가 남았기 때문에 한국무역보험공사 네, 오랜만에 좀 공기업 채용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무역보험공사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인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공기업들 중에서도 그 이공계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에너지 기업들이죠. 한국전력공사라든지 뭐 KPS라든지 이런 공대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그 회사들이 있는 반면에 문과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지금 좀 영상에도 나오지만 광화문에서 가깝습니다. 여기도 가까워요. 네. 종각 쪽에 있고 상당히 그 지역 쪽으로도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인데다가 문과생들을 또 많이 뽑는 직무가 포진에 있어서 뭐 하루 남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지원해 볼만 하다고 판단돼서 오늘 다루기로 했습니다. 네. 일단 뭐 공기업이다 보니까 안정성은 당연히 갖춰져 있을 테고 연봉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충족을 하나요? 그렇더라고요. 저 조사해 보니까 이게 뭐 임직원 평균 연봉인데 한 거의 1억에 가까운 9,500만 원 정도. 거기 이제 임원 연봉도 포함이 되겠지만 네네네. 신입사원 연봉 일반 사기업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일반 대기업에 비해서는 한 4천 중반 정도로 또 책정이 되고 있어서 뭐 안정성과 동시에 연봉 수준도 공기업에 비해서는 거의 탑 수준으로 네, 아주 선호도가 높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합격 전략을 저희가 던져요. 목소리. 제가 던지는 연습을 아직 안 해서. 자, 그럼 먼저 채용 전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진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호법에 의거하여 1992년 7월에 설립된 기관인데요. 주로 상품 및 자본재 수출입, 해외 건설 및 투자, 환변동 위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상반기 공채에서는 어떤 인재를 찾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류 접수 기간은 내일이죠. 4월 26일 금요일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번 신입사원 채용 규모는 총 23명으로 먼저 조사 인수 분야에서 일반 전형 16명, 특별 전형 7명을 채용할 예정이고요. 또 법무 보상 채권 관리 분야에서는 2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채용 인원은 공사 사정에 따라서 변동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조사 인수 분야의 경우는 아래 기준에 따라서 한 가지 전형에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채용 전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전형 살펴보기 전에 이 특별 전형에서 해당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이 대학까지의 최종 학력을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 중퇴한 자 또는 재학 휴학한 자를 제외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채용 절차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류 전형을 거쳐서 필기 전형, 실무 면접, 임원 면접 순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럼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각 전형별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류 전형에서는 직무 수행 능력 및 직업 기초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요. 외국어 능력 등 계량 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는 채용 인원의 40배수 정도를 선발할 예정이고요. 다음으로 필기 전형은 직업 기초 능력 평가와 직무 능력 평가, 직무 능력 논술, 영어, 그리고 인성 검사를 주로 보고요. 여기서는 4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발합니다. 다음으로 실무 면접에서는 직무 능력, 의사소통, 문제 해결, 조직 이해, 팀워크,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요. 여기서는 2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발하고요. 마지막으로 임원 면접에서는 조직 적합성과 직무 적합성, 의사표현, 직업 윤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임원 면접에 통과하게 되면 최종 합격을 하게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류 접수 기간 내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오늘 민혁쌤과 함께 마지막 점검하면서 합격의 기운 많이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스튜디오 돌아가서 합격 전략 함께 만나보시죠. 네, 남유진 캐스터와 함께 한국무역보험공사 채용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일단은 공기업인데 다른 공기업들과 차별화되는 특징 같은 게 있다면 먼저 짚어주실까요? 이게 아무래도 그 대한민국의 제조업과도 관련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역이라고 하면 이제 수출이 있고 수입이 있는데 뭐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수입 부분보다도 이제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이잖아요. 네.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아주 많은 물량으로 글로벌 그 지역으로 수출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뭐 보험이나 또는 상해가 발생했을 때 뭐 개인 생명 뭐 그런 보험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뭐 대금을 갖다가 못 받는다라든지 제품을 수출을 했는데 어떤 보험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점에 있어서 수출업과
맞물려서 같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분야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번에 채용이 되는 직무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아까 전에 남유진 캐스터도 안내를 해줬지만 조사 인수 쪽이랑 그 법학 전공자들이라든지 또는 뭐 변호사분들이 지원 가능한 이제 법무 보상 채권 관리 이렇게 이제 두 분야로 나눠져 있어서 일반 우리 그냥 대학교를 졸업한 신입분들은 조사 인수 쪽으로 대부분 굉장히 경쟁률이 높게 몰릴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조사 인수 부분은 신입분들이 지원을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밖에 업무들을 살펴보면 아니면 또 조사 인수 부분도 지원 자격 같은 거가 따로 있나요? 있죠. 그래서 저도 이거를 쭉 보니까 그러니까 공기업은 굉장히 특이한 게 그 사기업 채용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영업관리 같은 경우에는 전공 무관이라든지 또는 뭐 이공계분들 중에서도 뭐 반도체 설비나 뭐 회로 설계나 이런 쪽은 전자공학과를 우대한다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공기업은 대부분 그리고 또 이제 문과 직렬 뭐 행정이나 사무 쪽 지금도 뭐 자료에 나오고 있지만 채용 인원은 명확하게 명시가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우대되는지 또는 지원 자격 조건으로서 전공을 우대하는지는 사실 명시가 되어 있지가 않고요. 오히려 이 밑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재밌거든요. 이거는 사실 저는 뭐 이슈이기도 한데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지원을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명시가 되어 있죠.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 중퇴한 자 또는 재학 휴학 중인 자 그러니까 졸업을 이미 한 사람들은 지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대를 하겠다라는 그 국가기관인 그 공기업으로서의 어떤 그 성격을 명확하게 띄고 있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대학교를 졸업했거나 또는 그에 준하는 학위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일반 전형으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네. 모집 요강을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기타 이제 법무 보상이나 채권 관리 쪽은 우대 조건이 명시가 돼 있어요. 이제 모집 요강에 보시면 그 자격 사항이나 그 보유하고 있는 그 라이센스라고 하죠. 그 자격증에 따라서 또 우대 되는 조건들이 있으니까 상세하게 뭐 하루 남긴 했지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저희가 뭐 그 분량상 소개는 안 드렸는데 공고에 들어가시면 직무 소개가 아주 자세하게 돼 있거든요. 네,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이런 내용들도 A4로 한 3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가 뭐 시간 관계상 그걸 아주 세부적으로 다루진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이제 뒤에 소개해드리는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쭉 보니까 뭐 좀 씁쓸한 얘기긴 한데 그 경력이 확실하게 뚜렷한 분들을 채용한다고 판단이 좀 돼요. 그러니까 아마 머리를 좀 쓴 것 같아요. 이 그 무역공사에서도 뭐 그냥 일반 신입을 뽑을 것 같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공이 명확하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어떤 전공을 우대한다라든지. 근데 필기 전형을 보니까 이제 400점 만점으로 해서 논술 시험도 있고 또 경제, 경영 또는 이제 법무 같은 경우 법학 전공을 또 평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해당 분야의 지식이 아주 뚜렷하고 전문성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전문성이 없더라도 내가 학부 때 해당 전공을 했던 분들이 상당히 유리한. 왜냐면은 서류 심사가 지금 40배 수면은 최종 25명 선발한다 그러면 1000명 정도 이제 걸러내고 그 중에 900명 떨어뜨려서 그럼 몇 명인가? 100명이잖아요. 이제 100명 가지고 이제 면접을 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지금 탈락하게 될 거라 아마도 네네.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지금 우대한다고 좀 보입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대 전공 같은 경우는 잘 안 나와 있긴 한데 그래도 네. 우대하는 자격증이나 뭐 공기업은 한자 같은 거 좀 좋아하잖아요. 예, 아니면 뭐 무역과 관련된 경험이나 이런 거를 쓰면은 우대하는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우대 조건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살펴보니까 그 보훈이라든지 아니면 뭐 장애인 등급이라든지 또는 아까 이제 이남규 아나운서도 잘 말씀해주신 한국사 뭐 그런 어학이나 그 안내돼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몇 급 이상 뭐 컴퓨터 활용이라든지 이건 뭐 다른 공기업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건 특이 사항은 아닌데. 제가 약간 특이하게 봤던 거는 그 자격증 부분에 있어서 조사 인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딱 그 보유하기 어려운 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정도 난이도에 한 보통 한 2년에서 길게는 한 3, 4년 투자해야 그쵸. 보유할 수 있는 자격증이죠. 법무 보상 채권 쪽은 변호사, 네 관세사 역시 또 세무사 정도 되는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우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정도 되는 분들이 아마 그 면접까지 이제 올라간다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채용팀에서 이렇게 공고를 나온 걸 보면.
그 점은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거의 올라간 분들은 변호사 자격증은 다 있고 네. 세무사, 회계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끼리의 경쟁이라고 봐야 되나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겁낼 필요는 여러분들이 없을 것 같고요. 예, 신입 지원자니까 일단 지원 자격에 준하면 여러분들이 일단 지원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서류에서 40배수를 선발하고 그다음에 필기전형에서 4배수로 확 줄어드는데 일반적으로 신입을 뽑는다 하면 공기업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나요? 좋은 질문이세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1차에서 많이 걸러내는 편이에요, 지금. 네. 지금 무역보험공사 같은 경우에는 40배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숫자로 체감하기에 40이면은 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적성을 응시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네. 참고로 이제 항상 공기업을 얘기할 때 저희가 한국전력공사를 비교를 하죠. 왜냐면 많이 뽑으니까 코레일이랑 그 코레일 같은 경우 이제 적부 심사라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100배수. 100배수 정도. 그러니까 만에서 한 2만 명 정도를 물론 이제 삼성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네. 삼성은 거의 한 7, 8만 명 보니까 그래도 공기업들 중에서는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그 에너지 기업에 비해서는 40배수면은 여러분들이 저는 좀 해볼 만한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NCS 시험은 비중이 적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공 필기 시험의 난이도나 그 합격 그 당락이 결정되는 몇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라 좀 도전해볼 만하다. 그리고 면접 전형이 제가 여기 보니까 5월 말에 역량 면접이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실무자와 대면해서 하는 면접이 있고요. 6월 초에 집단 면접이 있어요. 공기업 면접 중에서 합숙 집단 면접 합숙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집단 면접을 하는 데는 제가 거의 못 봤는데 한수원 같은 경우가 이제 집단 면접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제 집단 면접을 하는 거 보니까 면접을 통한 변별력도 지금 높이기 위한 그 인사팀의 그 어떤 그 숨은 뜻을 저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면접도 왜냐하면 2배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안 떨어지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네,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요. 지금 뭐 내일 마감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정말 1순위로 생각하신다면 면접에 대한 대비도 지금 평소부터 게을리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면접을 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자소서, 서류 전형부터 넘어야겠죠. 그래서 자소서 하면 또 민혁쌤이니까 바로 자소서 항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자소서에서 주목해야 될 점이나 특징 같은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6개 항목에 400자예요. 그러면 이제 46개 24, 2400자라 일반 대기업 못지않게 자소서는 꼼꼼하게 본다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네. 삼성도 한 3,200-3,300자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도 여러분들이 절대 무시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일 마감이잖아요. 4월 26일 날. 근데 네. 인적성 시험이 5월 중순이에요. 그러면은 서류 평가할 수 있는 기간이 거의 보름 남짓 된단 말이죠. 보통 자소서를 평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3일에서 길게는 5일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름 정도의 기간을 둔다는 거는 그만큼 여러분들을 자소서를 평가한다는 것이 이제 고스란히 담아 있어서 자소서에 대한 변별력도 지금 높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400자 정도 작성하는 거라 그렇게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소서 전략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항목 같은 경우는 지문 자체가 이게 400자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길어서 이게 처음에는 자소서 예시를 가져온 건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긴데 이게 지문이 긴 만큼 난이도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항목 자체는 한 문장이고요. 그 뒤에 보면은 이제 1번 항목이다 보니까 네. 작성 요령을 안내를 해놓은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읽어보시면은 한마디로 복붙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되게 재밌는 얘기 있죠. 각종 자기소개서 컨설팅. 네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인터넷 자료 등을 참고로 하면 너는 불합격할 거다. 와. 왜냐? 우리가 이거를 비슷비슷한 내용들을 다 소위 필터링 할 수 있는 그 내부적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필터링 당하지 않으려면 그 뒤에도 나오죠. 복붙을 하면 에러가 뜰 수가 있으니까 직접 지원자 당신이 400자를 다 때려 넣어라.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 오늘 그 아침 지금 생방송하면은 오후에 또 올라가잖아요. 네네. 인터넷 유튜브로. 네네. 자유롭지 못해요. 저희도 여기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저희 잡정보센터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 무료 취업 콘텐츠들을 보고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참고하는 건 좋은데 이제 인사팀에서도 이제 뭐 머리를 쓰시는 거죠. 비슷비슷한 거예요. 내용들이 다 다 자기 동아리에서 뭐 팀장을 했다라든지 뭐 아르바이트 뭐 근무할 당시에 꼭 내가 근무할 때 무슨 사고가 터져서 그걸 또 내가 해결한다라든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 위주로 쓸 수 없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400자이기 때문에 어떤 스토리 자체가 궁금한 게 아니라 지금 항목들을 보면은
경험을 물어보지 않는 항목도 이제 뒤에 나와요. 6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뭐 고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경험 이러이러한 걸 써야 되겠다 또는 뭐 복붙한다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거의 안내를 해주는 기업은 처음인 것 같아서 뭐 복붙하지 말을 대놓고 그렇죠. 좀 말하고 네. 있잖아요. 네. 또 이 가운데 보는 사람 그러니까 읽는 사람 위주로 써라. 이게 또 굉장히 좀 중요한 거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소리하는 거죠? 저희 방송 한 지 얼마나 됐죠? 이남경 아나운서가? 저는 뭐 개국 때부터 했으니까. 네, 저쪽에서 이렇게 아, 코어 예. 때부터 제가 봤는데 2016년 4월 4일부터 4년 하니까 이제 전문가가 됐네. 네, 거의 이제 이남경 아나운서. 사실 저도 이거 놓쳤거든요. 아, 네. 아, 이 부분을 또 잡아 주시네요. 여기 간결하지만 한번 보여 주세요, 여러분들. 이거 중간에 보시면 1번 항목에 보는 사람, 즉 읽는 사람, 인사팀 관점에서 써달라는 걸 저도 이제 못 봤는데 그만큼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인 네. 지원자로서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막 할 게 아니라 질문에서 원하는 거를 좀 간결하게 들려달라는 어떤 인사팀의 바람을 담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필요한 역량, 내가 하는 직무에 대한 필요한 역량을 쓰라고 됐는데 그러면 그냥 순전히 내 생각, 되게 창의적으로 쓰는 게 더 좀 어필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직무 소개에서 참조해서 그냥 쓰시면 만점 받아요. 네, 본인의 생각으로 쓰지 마시고요. 뭐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에서 쓰라 그러면 가장 필요한 역량이 뭐 소통, 또 뭐 분석력,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의사소통 능력, 뭐 이런 것들 다 비슷비슷한 그 머릿속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시면은 뭐 채권 추심 업무를 할 때 필요한 정보 분석 능력이 뭐 중요하다라든지 또는 뭐 대인 관계에 있어서의 갈등 조정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키워드들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여섯 문항 중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항목이고요. 네. 그 역량이라고 생각한 이유를 이제 꼭 경험으로 쓰실 필요는 없어요. 네, 뒤에 뭐 2, 3, 4번 항목 같은 경우야 내 경험을 써야 되는 게 이제 명확한데 1번은 꼭 내가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뭐 분석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인과관계로 쓰실 필요가 없고 분석력이 왜 중요하냐 입사 후에 뭐 심사 업무를 할 때 또는 뭐 인수 업무를 할 때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뭐 이슈 사항이 발생했을 때 분석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며 특히 무역보험공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런 환경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굳이 경험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논리를 풀어낼 수 있는 거니까 네, 너무 그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1번은.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2번을 또 살펴보면 지원한 분야에서 자신이 다른 지원자보다 조금이라도 수준이 높다고 내세울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뭐 그 사람의 강점을 묻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2번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고요. 네,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본인의 전문성을 보여줘야 되는 게 그 무역보험공사 이번 채용의 핵심이라 여기 보면은 조금이라도라고 돼 있어요. 네. 근데 조금이면 안 돼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런 항목을 보면 구직자들은 내가 남들보다 어떤 강점이 없는데 선생님 그러면 조금이라도 뭐 아르바이트를 제가 한 3개월 정도 했는데 또 그 한 3개월 정도 남들보다 더해서 뭐 한 6개월 정도 한 경험이면 되냐 그 정도 수준으로는 안 될 거고요.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두 가지 조건을 여러분들이 충족시키는 경험이 있으시면 이번은 무난하게 해결할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최소한 꾸준하게 한 1년 정도 활동했던 경험. 네, 꾸준하게 해야 돼요. 그냥 간헐적으로 뭐 방학 때만 하다가 뭐 그 학기 중에 안 하고 이런 거 말고 꾸준하게 1년 이상 지속했던 경험. 그리고 동시에 객관적으로 그 경험에 대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거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내가 1년 동안 뭐 이러이러한 동아리 활동을 해서 결론적으로 참 보람을 느꼈던 경험이 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확인이 안 되거든요. 수준이 높다 낮다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일정 오랜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활동을 함과 동시에 그 경험의 결과가 명확하게 계량화시킬 수 있는 숫자로 나올 수 있는 경험 두 가지를 충족시켜 주시는 분들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첫 번째 조건이라도. 네. 최소 1년 동안. 그렇죠. 1년도 난 안 된다. 그럼 어쩔 수 없죠. 지금 뭐 내일 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경험 중에 오랜 기간 동안 최소한 지속적으로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결과값을 명시해 주시면 뭐 400자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3번은 이제 또 다른 경험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자신이 도전했던 경험 그런데 시키는 일의 범위를 넘어서 자발적으로 도전한 경험이거든요. 이남규.
이남규. 이남규지 이게. 네, 아까 전에 본인의 대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딱 그 뭔가 촉을 발휘해서 아 이런 거 아닙니까? 아. 네. 주어진 아나운서의 역할만 한 게 아니라 감히. 네, 감히 전문가의 영역까지 네. 자발적으로 한 거거든요. 아, 네. 누가 지금 시킨 게 누가 시킨 거예요? 제작진?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했습니다. 거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NCS에서 얘기하는 그 문제 해결 능력이거든요. 네. 네, 주체적으로 주인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라는 게 보통 이제 상급자겠죠. 상사나 상급자가 업무 지시를 했을 때 그 역할만 딱 잘 수행하는 거는 이제 팔로우십이라 그래서 예, 그런 수동적인 뭐 팔로우십이 물론 여러분들 안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이런 공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으니까요. 내가 리더십을 가지고 현 상황에 대해서 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없을까? 이런 어떤 의구심을 갖고 주체적으로 했던 경험이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작성이 가능하고 도전이라는 키워드를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전은 그냥 지우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뭔가 했던 경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도전이라는 단어 때문에 굉장히 무겁거든요, 이게. 그쵸. 작성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살면서 크게 도전한 적이 없는데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자발적으로 내가 윗사람이나 상사의 지시에 대해서 그 수준에 머물지 않고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현 상황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행동했던 경험이면 된다. 네, 그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직장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소재가 많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네, 윗사람이 지시한 것만 뭐 예를 들어서 팀장님이 일주일 내에 보고해 정리해서라고 했는데 내가 일주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뭐 중간 보고를 한 3회에서 4회 정도 해서 팀장님과 꾸준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했다. 뭐 요 정도 경험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예, 작성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4번 항목에 조금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규정을 지나치게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것을 목격했던 경험에 대해서 기술하여 주십시오. 뭐 이런 사례를 실제로 보는 것도 어렵기도 하고 만약에 봤다 하더라도 진짜 써야 하는 건지 어떻습니까? 그 NCS 직업기초능력 중에 이제 준법정신에 대한 직업윤리를 확인하는 항목인데요. 요새는 최근 들어서 직업윤리를 참 많이 확인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공기업들도 지금 얼마 전 4월 19일이었나요? 4월 중순에 아마 마감됐던 건강보험공단 4번 항목도 이런 의도로 물어봤었어요. 네. 그러니까 4번은 여러분들이 키워드 하나, 공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유. 네, 공유. 뭔가 부조리한 거라든지 합리적이지 못한 조직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그 목격했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의하실 게 뭐냐면 무리하게 내가 그 상황을 해결했다고 쓰시면 안 돼요. 본인 뭐 어벤져스도 아니고 본인이 이거를 그 뭐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실제로 저도 회사에서 겪었던 건데 제가 있었던 회사에서는 팀장님이 결제할 수 있는 회식 한도 법인카드의 범위가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까지는 팀장님이 결제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는 아닙니다. 한 100만 원을 결제를 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그걸 목격을 했다 또는 내가 그 법인카드 경비 처리하는 담당자였다라고 했을 때 팀장님한테 찾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팀장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 싸워 건방진놈 뭐 이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 절차상 그 직책보임자가 결제할 수 있는 그 1회 한도가 50만 원인데 두 배 이상 결제를 했네. 이 사안에 대해서 같은 동료였던 어떤 사람과 공유를 해서 공유. 네. 이 사안 이거를 공유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내 책임을 그 분산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남용하고 악용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자인 당신이 해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안을 목격해서 그냥 복지부동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뭐 여기는 아예 남용 악용이라 그래서 이거는 부조리한 거예요. 그냥 네, 불합리하고 해서는 안 될 부분에 대해서 그 나쁜 짓 한 거에 대해서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공유하라는 거지 이거를 뭐 내부 고발자가 돼서 뭔가 그 미투하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 남용한 당사자와의 관계로 여러분들이 쓰실 필요는 없으니까 너무 지금 부담 갖지 마시라는 얘기. 나는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뭐 성향이 아닌데 뭐 난 소심한데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이러한 사안을 팀 내에 내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지 실제로 그랬던 경험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보고요. 네. 참고로 이런 항목들을 임원 면접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질문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땐 6개 항목 중에 임원 면접이 배수가 1배수밖에 안 돼요. 근데 떨어지는 사람 꼭 있거든요. 이런 항목 잘못 답변해서 아. 네. 그런 눈은 여러분들이 범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공유가 일단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였고 자 다섯 번째도 바로 보면은 성실함과 신뢰성으로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경험 뭔가 내가 이렇게 인정을 받은 경험을 쓰라고 돼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써야 되죠? 잘난 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네. 네, 그러니까 신뢰에 초점을 두시기 바래요. 신뢰라는 것은 꾸준함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오랫동안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해 온 부분에 대해서 기술해 주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나에 대한 평가 인정이라고 하면은 뭐 객관적인 평가일수록 여러분들 좋겠죠? 그냥 칭찬 받았다, 뭐 박수 받았다. 뭐 수업을 듣다가 교수님 맨 앞자리에 내가 꾸준하게 앉아서 진짜 우울하드는 뭐 막 따옴표 하면서 자네는 오늘도 일찍 왔구만 이라는 칭찬을 받다 이런 표현을 하지 마시고 네. 객관적으로 뭐 학점을 쓰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10명 뭐 20명 중에 상위 5% 안에 들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량화 시켜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면은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항목이라고 판단되지 않고 변별력은 높지 않습니다 아, 5번 네. 항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지가 않으니까 동화 같은 얘기만 안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이거는 피해라, 뭐 여기에 초점을 맞춰라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귀에 쏙쏙 박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6번 항목, 고객 만족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뭐 이거는 자유롭게 써도 될 것 네. 같은데. 이거는 저도 사실은 이건 NCS 그 직업 기초 능력을 물어보는 항목이 아니고 처음 봤어요, 이런 항목. 아, 네. 네. 그래서 고객 만족. 아나운서분들과 얘기 나누고 싶었어요, 저는 6번을. 어떻게 네네. 생각하세요, 이거는? 저도 이거를 고민 사실 딱히 안 하고 왔거든요. 이거는 가산점 항목이에요. 아. 예. 지원자가 어떻게 생각, 고객 만족에 대해서 그냥 뻔하게 뭐 고객의 니즈를 네네. 충족시키기 위해서 항상 뭐 발 빠른 뭐 이런 거 말고 정말 고객 만족이라는 게 뭔지. 그러니까 뭐 예로 대기업 면접도 이런 질문 하거든요. 항상 고객의 그 부탁을 다 들어줘야 되냐. 고객은 항상 옳다고 생각하냐. 저는 사실 고객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현대카드의 그 정태영 사장님인가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 콜센터에서 직원들이 만약에 응대를 하다가 너무 그 소위 말하는 그 블랙 컨슈머 같으면 뭐 갑질 같은 거 갑질 같은 거 하면 그냥 전화를 끊으라 그랬어요. 예. 네. 그 내부 직원들의 관리도 사실은 보호해 주는 것이 어찌 네네. 보면은 고객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쵸. 그런 시선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고객에게 소위 납작 엎드리는 태도를 보이는 그 문장으로 그런 톤으로 기술하시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한국 무역보험공사인데 무역보험공사의 고객이면은 기업들이 되겠죠. 아니면 기업들. 국가기관이라든지 네,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뭐 해외에 있는 뭐 발전소라든지 국가기관, 발주처 이런 거대 기업들이 소위 이제 고객이 될 텐데. 뭐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좀 재미없고 좀 너무 디테일하겠지만 그 굉장히 그 절대적인 그 힘이나 자본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고객이거든요. 이런 예, 무역 보험공사 같은 데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위 지금 뭐 잘 지적해 주신 대로 갑질이라든지 무리한 요구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러한 부분들을 무조건 맞춰준다. 이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예, 어느 정도의 그 천장이라든지. 기준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허용할 수 없는 쪽으로 아마 기술을 해주시면 좀 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사장님이 얘기한 그 제가 CEO 인사말을 들어가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랑 반대로 돼 있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원래 CEO 최우선이고 이제 근데 그거는 이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홈페이지는 드나들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표현을 그렇게 한 거고 자소서 항목의 의도를 보자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조건 맞추기보다는 지원자 나름대로의 어떤 하나의 기준을 선정해서 그 기준 내의 것이라면 충족을 시키되 그 이상의 거는 그러니까 무리한 부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들어주다 보면 큰 사고가 터질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특히나 무역보험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해송, 육송 여러 가지 그 물류를 통해서 제품이 전달이 되거나 할 텐데 제품 양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한번 수출하면은 작게는 뭐 천억에서 많게는 뭐 몇천억 단위로 이게 거래가 될 텐데 그 대금을 갖다가 지금 받아내는 업무들을 한단 말이에요. 수출을 했으면
근데 뭐 그 신뢰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증이 되지 않은 기관인데 무조건 맞춰주다가 뭐 은행이 도산된다라 중동 지역에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실무적인 사안을 한번 고민을 한다면 항상 고객에게 맞추는 태도는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마시기 바래요. 최대한 맞춰주지만 허용범위 이상의 거는 한 번쯤은 고민해 보는 경험을 굳이 쓰실 필요는 6번은 없다고 그래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자기소개서 6가지 항목을 다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신의 한 수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제출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강조드렸던 것들 있잖아요. 어떤 게 중요하고 뭐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 빠르게 여러분들 해결을 하시고요. 제가 강조드렸던 그 항목 위주로 먼저 작성을 하시고 1순위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집단 면접이 분명 중요한 면접 중에 하나니까 네. 한 번쯤 꼭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조민혁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일자리 방방 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국내보다 세계에서 더 유명한 강소기업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 히든 챔피언스 리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제날 고자! 취업 준비는 잘 되니? 저야 잘 준비하고 있죠. 아빠는요? 아빠도 앞으로 잘 준비해야지. 청년의 내일도 장년의 내일도 준비가 앞으로를 만듭니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어느새 노후를 걱정하는 당신에게 더 넓어진 장년 고용 서비스가 함께합니다. 아빠 출근한다. 나도 같이 가. 내 일을 향해 앞으로, 내 일을 향해 앞으로. 함께 앞으로. 직업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성공첩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히든 챔피언스 리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강원 먼저 들러보겠습니다.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금주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금주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사회복지법인 탄석재단 소망의 집입니다. 춘천시 용교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 한 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초대졸 이상, 경력은 1년 이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 등과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합니다. 담당 직무는 사회복지 전반 사무 업무이며 근무 형태는 주 5일, 월급은 200만 원 이상이고 경력에 따라 면접 시 임금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6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 참조하셔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준비하여 방문 또는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1년 이상 경력의 사회복지사 한 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혜태가루비 주식회사입니다. 원주시 문막산업단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품질관리사무원 한 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경력 모두 무관하나 식품영양학 전공자나 컴퓨터 활용능력 우수자를 우대합니다. 담당 직무는 제과 생산 관련 품질 관리 업무이며 근무 형태는 주 5일, 연봉은 2,80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인 5월 6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 참조하셔서 입사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한 구인권으로 품질관리 사무원 한 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 우대사항 참고하셔서 지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조문관님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전주로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전의 서은혜 조문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전고용복지프로세스센터 서은혜입니다. 네, 조문관님 오늘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주식회사 사이입니다. 대전 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으로 현재 단순 경리 사무원 한 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초대졸 이상, 최소 경력 3년 이상자로 거래관계 장부 정리, ERP 시스템 정리, 구매 매출 등록, 매장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근무 형태는 주 40시간, 급여는 연봉 2,400만 원 이상 지급합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준비하셔서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하시면 되겠고요. 접수 마감일은 5월 7일까지입니다. 네, 3년 이상 경력의 단순 경리 사무원 한 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 접수 마감일 참고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바로 전해주시죠. 네, 다음에는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취업 프로그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4월 29일부터 목요일인 5월 2일까지 집단 상담 프로그램인 취업 희망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자존감 회복을 위한 활동, 자신감 향상, 근로의욕 증진, 효과적 의사소통 등 아주 많은 내용 담겨져 있습니다. 화요일인 30일에는 국민연금과 함께하는 행복한 인생 설계를 주제로 10시부터 12시까지 단기 취업 특강도 진행합니다. 참여 방법은 워크넷을 통해 직접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 고용센터를 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 042-480-6057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구직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강원도와 대전의 채용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해외에서 더 유명하고요. 대기업의 성장률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 회사와 내가 함께 커나갈 수 있는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취업포털 커리어의 김명주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또 2부의 도움이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병주쌤, 저희가 아까 오프닝에서 약간 면접에 대한 팁을 주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뭐 목소리나 이런 발성에 대한 걸 했는데 병주쌤도 이제 컨설턴트로 일하시면서 면접에서 제발 이런 행동은 하지 말라. 금기시에 할 만한 행동 같은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이제 학생들이 면접 준비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많이 해오는 경우가 있는데 확실히 이제 무의식적인 행동들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보통 이제 뭐 음이라든지 이런 좀 네, 형식적인 맞아요. 얘기를 많이 할 네. 때가 있고 얘기를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무조건 뭐 열심히 이런 단어들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추상적인 단어들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어떻게 직무를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단어들을 사용해서 면접 준비를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조금 연습을 할 때도 이런 단어를 안 한 상태로 하지 않는 상태로 연습을 해야 이게 실제에 가서도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스터디 같은 걸 많이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많이 측정할 수가 있는데 만약 스터디 같은 걸 하기가 약간 좀 부담스럽거나 환경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핸드폰으로 본인 면접하는 걸 찍어서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보고요. 보통 그 자기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혹시 신세미 캐스터도 면접에 대한 팁이나 그런 뭐 도움 말씀 드릴 게 있을까요?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좀 긴장될 때 의식적으로 일부러 하품을 조금 하면은 긴장감이 약간 없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면접 전에요? 네, 들어가기 전에. 면접장 가서 하면 안 되고요. 그쵸. 네, 들어가기 전에 하품 좀 하면서 이제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편한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자, 그럼 오늘 병주쌤이 소개해 주신 히든 챔피언 기업은 어디인가요? 네, 이번에 소개해 드릴 기업은 두 MC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기업입니다. 2006년 12월에 설립되어 전자상거래에 의한 일반 여행업, 여행 중개업, 공연 기획 제작, 티켓 예매 및 판매 대행업, 도소매 및 도서 판매까지 온라인에서 가능한 모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전문 기업인 인터파크입니다. 인터파크는 뭐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을 만한 기업인데 사실 인터파크를 이용하면서 제가 이용하는 분야 말고는 다른 분야에는 그렇게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인터파크만의 좀 특별한 부분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인터파크는 쇼핑과 도서, 여행 문화에 이르기까지 변화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생활 속에 필요한 모든 유형의 상품부터 무형의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국내 대표 전자상거래 기업입니다. 국내 대표 전자상거래 기업 이미지에 걸맞게 지난달 뮤지컬 그날들 공연에 우수 회원들을 무료로 초청하는 인터파크 패밀리 데이를 성황리에 진행하였고요. 어느덧 5회차를 맞은 인터파크의 차별화된 고객 감사 이벤트로 인터파크는 우수 회원 총 740명을 선정하였고요. 뮤지컬 그날들 공연에 무료 초청을 했습니다. 이 이벤트는 무료 초청에서 끝나지 않고 뮤지컬 그날들의 주요 컨셉인 경험 복장으로 공연장 입장 시 추첨을 통해 약 130만 원 상당의 명품 브랜드 이어폰을 비롯한 다양한 경품을 선물로 제공하여 높은 호응을 받기도 했는데요. 네. 인터파크 패밀리데이는 국내 이커머스 업계의 대표적인 고객 감사 오프라인 이벤트로 인기 뮤지컬 관람이라는 특색 있는 콘텐츠의 힘으로 회차를 거듭할수록 만족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인터파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터파크만의 차별화된 자산을 활용한 이벤트를 기획 및 전개할 계획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인터파크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또 주력하고 있는 상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해외여행에 있어서 자유여행객들이 늘어나며 여행의 형태도 점차 변화하고 있는데요. 유명 관광지 방문 위주의 여행 패턴에서 벗어나 현지에서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인터파크 투어는 자유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티켓 현지 투어권을 리뉴얼했는데요. 인터파크 홈페이지 중 자유여행 카테고리에 있는 티켓 현지 투어는 고객들이 여행 출발 전에 현지의 액티비티, 티켓, 현지 투어, 입장권, 교통패스 등을 구매할 수 있게 다양한 상품을 한 대 모아놓은 서비스입니다. 네, 이게 여행 가서 사실 이제 현지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면은 패키지가 아니면 스스로 다 알아보고 막 블로그 들어가고 다 예약하고 이렇게 해서 너무 번거로울 텐데 이런 거를 좀 불편함을 해소시켜주는 서비스가 아닌가 싶은데 이 상품을 조금만 더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인터파크는 티켓 현지 투어를 통해 대만 미용실의 샴푸 마사지 체험, 방콕에서 현지 음식을 만드는 쿠킹 클래스, 미주에서 즐기는 그랜드 캐년 1박 2일 캠핑카 투어, 베트남 시골길 자전거 투어와 같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중심으로 2030 세대에게 유행하는 현지 체험형 상품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베트남 다낭 바나일 원데이 스페셜 투어, 야경 크루즈,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투어 등 인기 상품을 비롯해 영국 프리미어 리그 티켓과 같이 마니아층을 공략한 상품도 있습니다. 이처럼 해마다 자유여행 수요가 늘어나면 다양한 관광보다 현지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체험을 즐기는 추세에 맞게 인터파크는 체험 여행 상품을 지속 확대하며 변화하는 여행 트렌드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고요. 보다 편리한 이용이 가능한 인터페이스도 재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닐 계획이라 꼭 한번 이용해 봐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인터파크가 좀 유명한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히든 챔피언 기업이라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네. 어떤 카테고리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인터파크는 히든 챔피언 카테고리 중 우량 매출 챔피언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역시 우량 매출은 당연히 영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매출액이 실제로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인터파크의 2018년 기준 총 매출액은 약 4,380억, 영업이익은 약 60억이었습니다. 매출액은 작년 대비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다소 감소했는데요. 그 이후로는 여행업계 시장 상황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엔터테인먼트 및 티켓 사업의 단발성 투자 비용 등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커머스 시장 전반의 치열한 경쟁 상황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통해 경영 활동 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고요. 도서 사업의 경우 판매 채널 확대를 통한 외형 성장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매출 실적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네. 네. 영업이익에서 약간 주춤했다고는 하지만 총 매출액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리고 워낙 익숙한 기업이긴 한데요. 저희가 이 기업에 대해서 히스토리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1997년에 인터넷 서점 북마크의 오픈으로 발을 디뎠던 인터파크는 1999년에 현재 사명인 주식회사 인터파크로 변경을 했었고요. 같은 해에 코스닥에 상장이 되었고 또 여행 예약 서비스를 오픈하기도 했습니다. 2000년에는 피파 월드컵 입장권을 공식 판매 대행사로 선정이 됐고요. 2004년에는 인터넷 서점 중에 1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2006년에는 독립법인으로 분할이 되면서 2008년 브랜드 올림픽 인터넷 서점 부문 4년 연속으로 슈퍼 브랜드에 선정이 됐었고요.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 5년 연속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2011년에는 브랜드 올림픽 공연 예매 온라인 부분 6년 연속 1위가 되기도 했고요. 또 대한민국 교육 브랜드 3년 연속 수상, 한국 산업의 고객 만족도 9년 연속 1위 등 계속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12년에는 대학생이 뽑은 대표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고요. 국가 브랜드 경쟁력 지수 인터넷 서점 부문 3년 연속 1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2013년에는 항공권 판매 월 매출 600억을 돌파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고요. 2015년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을 판매 대행을 했으며 또 시스템 사업자로 선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2016년에는 반려동물 전문 몰이죠. 인터파크 펫을 오픈하기도 했었는데요. 취준생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인터파크를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듯이 브랜드 가치가 날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인데요. 인터파크 연혁 살펴봤습니다. 네, 자 신세미 캐스터가 연혁을 한번 쭉 살펴봐줬는데 마지막에 2016년에 이제 인터파크 몰, 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시장을 열었거든요. 사실 조금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뒤늦게 뛰어든 만큼 전략이 따로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고 있나요? 네, 인터파크는 1,500만 인구에 달하는 반려인들을 위해 기존 인공지능 기반 체포 톡집사 서비스에 맞춤형 반려동물 상담 서비스를 추가한 반려동물 전문 상담 톡집사를 선보였습니다. 반려동물 전문상담 톡집사는 펫 관련 상품 판매를 넘어서 1대1 맞춤형 컨설팅 등 반려동물을 위해 보다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획했는데요. 즉시 응대를 기본으로 이용량이 몰리는 경우에도 최대 5분 내외의 짧은 대기 시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는 기존 타 유사 서비스와 차별화를 위해 반려동물 행동 교정사, 수의 간호사, 동물 매개 치료사, 애견 미용사 등 반려동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상담사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특히 상담 범위를 강아지, 고양이는 물론 파충류와 어류, 그리고 햄스터, 고슴도치와 같은 소형 포유류까지 넓힌 것이 특징입니다. 네, 끝인가요? 네, 네. 갑자기 끝났네요. 네. 아니, 이 서비스는 유진 씨가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집사 아니신가요? 아, 그럼요. 제가 집사죠. 집에 또 고양이, 이쁜 고양이 순노이가 기다리고 있는데 인터파크 이거 제가 꼭 이용해 봐야겠습니다. 네. 이용해 볼 게 많네요. 여행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러게요. 인터파크가 굉장히 좋은 기업인 것 같은데 직원들 연봉 면에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 채용 중인 모든 부분의 연봉은 회사 내규에 따른다고 나와 있는데요. 금감원 공시 기준 2018년 평균 연봉이 약 4,200만 원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평균 연봉이 4,200만 원이면 일단 뭐 굉장한 수준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복지 수준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포상 제도에는 5년 이상 장기 근속자인 직원에 대하여 매 5년마다 포상금 및 기념품, 포상휴가 등을 지급하는 장기 근속자 포상을 비롯하여 인센티브제, 상여금, 스톡옵션, 성과급과 더불어 상금, 휴가, 해외여행 등의 우수사원 포상이 있고요. 아이가 있는 직원을 위해 직장 어린이집과 수유공간인 맘스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녀의 고등학교 대학교 학비 지원, 본인 및 가족 의료비 지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 업무활동비, 문화생활비, 체력단련비 복지 포인트 제공을 하고 있고요. 교육 지원에는 외부 직무 교육 및 세미나 운영, 외국어 교육 및 자기개발비 지원, 초중고급 1대1 잉글리시 튜터링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콘도, 리조트, 이용권 등 휴양시설 지원, 인터파크 임직원 할인, 사내 카페테리아 운영, 명절 선물 및 귀영비 지급, 생일 선물 파티 경영, 기념일 생물 지급, 각종 경조사 지원 등 다양한 복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복지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로 채용 전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네, 인터파크는 현재 스포츠 MD 상품 기획 및 운영, 검색 서비스 기획, UI 개발, 숙박 사업 정산 임무, 그다음에 식품 카테고리 MD, 서비스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부문 총 6개 채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용 마감일은 4월 30일 화요일까지면 관심 있으신 취준생분들은 서둘러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까지고요. 그러면 이어서 자세한 채용 부문은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 주시죠.
네, 인터파크는 현재 6가지 부문에서 채용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스포츠 MD 상품 기획 및 운영 부문입니다. 상품 기획 등을 담당을 하고요. 대졸 이상의 구직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UI 개발 부문인데요. UI 개발을 담당을 하고 대졸 이상의 학력과 4년 이상의 관련 경력 등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자격을 요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은 숙박사업 정산 업무인데요. 후불 및 선납업체 정산 등 정산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맡고요. 초대졸 이상의 학력과 1년 이상의 경력자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 카테고리 MD 부문인데요. 식품과 관련된 MD 업무를 담당을 하고요. 대졸 이상의 학력과 3년 이상의 관련 경력자 채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섯 번째인 서비스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부분인데요. 세 가지 전형으로 나눠져 있는 점 참고를 하셔야겠고요. 입사 지원은 취업 포털을 통해서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고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채용 절차도 바로 짚어주실까요? 네,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실무자 면접, 인적성 검사, 임원 면접, 최종 합격 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인적성 검사 전에 면접이 있다는 것을 주의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인터파크, 우리에게 친숙한 인터파크를 추천하시는 이유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인터파크는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역직구 쇼핑 사이트인 글로벌 인터파크를 리뉴얼 론칭했는데요. 이는 해외 소비자들이 현지에서 한국의 우수 상품을 보다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역직구 플랫폼입니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 도서 상품 수를 기존 20만 종에서 70만 종으로 대폭 확대하여 특히 미국 내 온라인 서점들이 여러 이유로 한국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했던 것과 달리 글로벌 인터파크는 한국과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고요. 특히 각기 다른 카테고리의 상품을 한꺼번에 합배송 받을 수 있어 배송비 절감 효과가 크며 가격 경쟁력, 편리한 주문 결제, 신속한 배송 등을 갖춰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취업포털 커리어의 김병주 컨설턴트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어벤져스 특집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2부에서는 영화 직업을 만나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